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관한 사목 방안의 초점은 우리 신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일 미사를 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고백성사를 보지 않으면 고해성사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어떤 전통적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 주일을 또 거르게 되고 고액성사 못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주일 거르게 되고 그렇게 몇 번 거치면 그냥 자동적으로 냉담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그 주교님들이 제일 마음을 쓰시고 우리 교우분들이 그런 데서 좀 해방되고 그런 그 주일 미사와 죄의식 이게 좀 그 고리가 좀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굳이 고백성사 안 고해성사 안 봐도 뭐 그런 지향으로 이렇게 살았다면 그 다음 주일 미사 보셔도 고해성사 없이 보셔도 상관없다는 거 그거를 분명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. 그 평일 미사를 하면은 주일 미사를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주교님들이 그렇게 되면은 주일 그 의무를 완전히 그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교회의도 그럴 권한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평일 미사로 주일 미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이제 그 주일 대송을 하더라도 그 평일 미사 자체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되도록 평일 미사를 이렇게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자 사목자들이 그런 것은 이렇게 공통된 의견으로 나왔습니다. 그 공동방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국 각 교구에서도 이렇게 논의를 많이 거치고 또 전국 차원에서 그걸 모아와서 또 다시 심포지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사전 준비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금방 그 주교님들이 그냥 탁상에 앉아서 금방 뭐 이렇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또 실제로 큰 변화는 사실은 규정상의 교회 법상의 큰 변화는 없어요. 그러나 하여튼 사목적인 그 교우들이 그런 주일 미사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는 이런 개념에서 좀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회 법적인 것보다는 사목적인 그런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다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. 본당 사목 차원에서도 지금 프란치스코 교종이 이번에 발표하신 그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그 내용 안에서도 우리 사목자들이 너무 이렇게 어떤 그 고정관념과 그 규범에 의해서 신자들의 그 삶의 현장의 어떤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원칙에 의해서만 신자들을 이렇게 그 판단하고 어떤 그런 그 규격 속에서 교우들의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교님들도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교우들이 좀더그 정말 복음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알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사목이 되도록 우리가 하자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.